근데 이 경우는 뒤를 취급하다 다루다 단어고 지금 적절한 타이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루다 거래하다라는 의미로는 이거 말고 좀더 구체적인 영상이 있지 않을까, 비주얼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마이 업데이트 업로드 상황에서 여기 더 가면 라이브러리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D를 검색을 거래하다든지 그 다루다든지 다른 영상을 검색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거래하다는 의미가 좀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나. 악수를 하고 그렇게 자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모습을 이렇게 더 보여 이 영상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뭐 영상을 없앤 단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로 이 영상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맞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어서 서로 악수하는 장면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라이브러리 속에 영상을 검색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모험의 이거보다 모험이라는 의미가 어떤가요? 여기 지금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럴 때에는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복사가 안 됐나요? 이거보다 좀 모험적인 거를 좀 어떤가요? 이게 좀 낫지 않나요? 예, 어드벤처스. 오히려 이게 더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보다는 그래서 대신 이 영상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모험적인 그 도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분들은 정말 비디오만 되는 전문가예요. 영상도 화질이 좋죠? 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픽토리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